H&M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딱 봐도 엄청나게 봄보다는 여름스러운 그런 옷이죠. 근데 이걸로도 충분히 봄은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계절감에 맞는 자켓을 입으면은 뜨뜻하게, 뜻은 아니어도 괜찮게 입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아무튼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이게 좀 약간 섹시해지더라고요. 물론 이 골지 재질 자체도 이렇게 사람의 몸을 이렇게 윤곽을 잡게 해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이즈는 네, 제 사이즈가 XS여서 네, XS를 저는 골랐고요. 뒤태도 예뻐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바로 하죠. 짠! 갈아입어주었습니다. 좀 괜찮나요? 이 흰색 이것. 딱, 뭐지? 솔직히 이런 빨간 스커트 말고도 흰색이어가지고 어떤 스커트이든지 다잘 어울리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걸 처음 사고 나서 친구들 만났을 때이 빨간 색깔 모스키노 빈티지 스커트예요. 이거랑 같이 매치를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일본 빈티지 자켓까지. 이건 완전 오버사이즈여서 제가 한동안 안 입다가 요즘 오버사이즈 자켓도 좀 나름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취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갔는데 친구들이 이 빨간 색깔 잘 어울린다고, 물론 자켓이 너한테 너무 크기는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아직 여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티만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빨간 색깔에 맞춰서 입고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습니다. 거울샷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제 방이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이흰 색깔 티가 이렇게 맞아줘요. 이렇게 뒤태까지. 괜찮죠? 두 번째 H&M 옷이에요. 이거는 요즘 진짜 많이 유행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입는 걸로 아는데, 그쵸? 이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솔직히 가짜끈이거든요? 그냥 리본이 그냥 이렇게 돼 있고, 물론 풀면은 조금 뭐 풀리는 것 같긴 한데 안 풀어봤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냥 정말 대부분 다 묶고 다니지 않을까요? 포인트로? 이걸 열면은 좀 헐렁해질 것 같은데? 짧게 나와가지고 크롭으로 딱 입을 수 있고, 저는 여기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레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아무튼 이 디테일이 여기 부분을 더 섹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옷이 되더라고요. 약간 발레복 같기도 하고. 갈아입었습니다. 괜찮나요? 이거를 그날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었을 때이 옷에다가 엄마 클래식백을 이렇게 딱 뺏어가지고 샤넬 클래식백 검정색 있잖아요. 그렇게 메고 나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블랙블랙한데 이 반짝이 스커트가 은색 포인트가 돼가지고 뭔가 그냥 스스로 흡족한 거? 마음이. 사진 첨부할게요. 이렇게 입었었습니다. 땡땡땡. 아무튼 이렇게 보다시피 쇄골이 이렇게 포인트가 돼서 여기 이게 이렇게 V라인으로 쫙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예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끈이 잡힌 덕에 내 허리가 딱 이렇게 강조가 된다는 것. 그리고 밑에는 무슨 스커트 입을지 엄청 고민 많이 하다가 뭔가 흰색이랑 블랙은 아무거나 매치해도 다잘 어울리는데 뭔가 제일 예쁜? 제 기준에 제일 예쁜 거 매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밴딩이니까 이게 사실 나름 그냥 뭐 밑으로 약간 살짝 이렇게 내려도 되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좀 배가 햇살이 밥 먹고 나서 가려지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은색 스커트를 실용성과 패션으로 선택을 했죠. 이 은색 스커트는 한국에서 그냥 아울렛에서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싸게 15,0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수구장창 잘 입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어디가 포인트인지 보이시죠? 디테도 예쁘다는 것. 정말 정말 잘산것 같다, 다시 봐도. 네 번째 H&M 옷입니다. 추리닝이죠? 추리닝인데,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 뭔가 되게 미국 언니 삘이 나는 그런 엄청나게 가슴이 파인 그런 추리닝이거든요? 무슨 이게 손바닥만한 유아용인가 싶겠지만, 추리닝이기 때문에 아주 쫙쫙쫙 잘 늘어나요. 그리고 제가 다행히도 가슴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슴이 A컵이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입어도 그렇게까지 야해 보이지가 않다는 그런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이 바지. 바지도 XS 사이즈인데, 제가 드디어 통이 XS가 들어가요. 제가 원래 진짜 고민이었던 게 허리는 XS였는데, 바지 통은 SM에서 M이어가지고, 좀 약간 곤란하다고 막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뭐, 추리닝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도 편해 보여서 샀는데, 스타일이 좋아 보여요. 입고 말씀드릴게요.
유교걸들은 엄청나게 깜짝 놀랄 그런 노출이 심한 그런 옷이긴 한데요. 이게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 사실 단점이 아니거든요. 오늘 브라는 그냥 기본 브라이긴 한데, 이거를 제가 처음 친구들 앞에서 게시한 날은 약간 스타일 브라를 입어서 오히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려갔는데 스타일 브라가 포인트가 돼서 더 예뻤거든요. 그래서 사진도 엄청 많이 찍었었단 말이에요, 그날. 이렇게 첨부를 하도록 하죠. 그렇다는. 무튼,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어요. 되게 활동성도 좋고 편하고, 보다시피 바지도 아주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포인트가 된다는 거. 이거를 여름에는 이렇게 그냥 입고 다닐 텐데, 지금은 그렇게 입을 수가 없으니까 자켓을 당연히 하나 걸쳐 주었어요. 요래요래. 요런 체크 빈티지 자켓 하나 걸쳐 주면은 약간 추리닝 안 같지 않나요? 그냥 포인트가 딱 체크 자켓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넘치게 해주는 그런, 네, 옷이죠. 그리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뒤태가 브라가 다 보여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스타일링 브라를 꼭, 네, 차두 구멍을 하던가 아니면 노브라 괜찮으신 분들은 노브라로, 네,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가슴이 없기 때문에 브라를 꼭 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옷이에요. 만족. 저 H&M 생각보다 많이 샀네요. 다섯 번째 옷입니다. 네, 이거 영상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지겠는데? 자라 찍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 옷은 검정색, 뭐 다홍색, 그리고 뭐 베이지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검정색을 다른 티셔츠를 사가지고 이 뭐라 해야 되지? 숄더 부분 스퀘어넥 때문에 이 옷을 샀는데, 이게 브라운이 생각보다도 좀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공주 퍼프의 소매와 함께 딱 달라붙는 그런 핏이 예쁜 그런 H&M의 옷이에요. 그리고 뒤태도 좀 같은 스퀘어넥이어가지고, 뒤 등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등드름이 있어서 조금 원래 그런 건좀 민감한데, 그냥 뭐,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고고싱 슬랙스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샀을 때부터 아주 주구장창 잘 입고 있는데, 이게 그 사신분 후기에서 세탁 몇번 하면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런 후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위스에서 좀 이런 저한테 딱 이렇게 잘 맞는 슬랙스 찾기가 한국에서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 쇼핑이 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H&M이랑 자라에 주로 가게 된 거거든요. 무튼 근데 다행히 좀더잘 입고 있어요. 저는 몇번 빨았는데 브라운에 브라운이어가지고 괜찮지 않나요? 이게 진짜 베이지가 좀 단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아, 맞다. 그리고 뒤태는? 네. 제가 뒤태가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머리카락을 이렇게 딱 가려줄 수 있기는 해요. 다음 옷을 가볼까요? 우후, 드디어 자라로 넘어왔네요. 와우. 이 코발트색 보이시죠? 완전 봄색이 아니라 여름색인데, 이게 진짜 제가 입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요게 진짜 핏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바지는 그냥 세트로 입으면 편할 것 같아서 같이 사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재활용된 천으로 만든 뭐 그런 소재래요.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는데 뭐 자세히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거 자라에서 흰색, 보라색, 뭐 빨간색인가? 뭐 아무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파란색을 골랐어요. 갈아입어주었는데요. 진짜 엄청나게 편해 보이죠? 그리고 이 탑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죠? 이 밑에 바지는 솔직히 제가 엄청나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세트니까 편하게 입기에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네, 구매를 했고요. 진짜 탑이 진짜 입어보고 너무 놀랐어요. 탑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거는 진짜 탑이 엄청 포인트예요. 몸매를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탑이거든요? 그리고 뒤태가 요런데,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로 명불허전 자켓이긴 하지만, 그 무슨 자켓이야? 이 아쿠아스쿼터 자켓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캐주얼한 추리닝이어도 자켓이 그냥 입어주면은 이렇게 다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아직 나가보진 않았는데, 이 바지를 제가 딴걸 입고 어제 나갔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이렇게 입고 갔어요. 이 베르사체 빈티지 벨트이거든요. 이거가 좀 허리에 포인트가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그래서 이 탑이랑 이거 이 빈티지 바지가 제가 제주도에서 샀는데 프랑스 옛날 뭐 그런 바지래요. 제가 자세하게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간에 나름 의미가 있는 바지라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매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옷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 초이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은 더 이쁘지 않나요?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색깔도 그렇고 진짜 잘 샀다. 진짜 완전 여름에 뽐뽁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는. 뒤에도 이렇게 예쁜 그런 색이에요. 그리고 바지도 예쁘죠? 바지가 진짜 의외로 저는 이렇게 진짜 매치가 될줄 몰랐어.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갔을 때 노란 색깔 빈티지 티셔츠에다가 파란 색깔 이렇게 바지 이거랑 옆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네 입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다른 느낌으로 잘 어울려서 역시 이게 바로 투피스의 매력이죠. 오늘의 마지막 옷이에요. 그리고 오늘 처음 게시할 옷인데 이 광택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에 진짜 반했잖아요. 이거는 SML 이렇게 나오는데 이 S 사이즈도 충분히 저한테 입어보니까 피팅룸에서 잘 맞더라고요. 아, 되게 섹시하더라고 이 옷이 진짜. 이렇게 여기에 옆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입으면은 막 어떻게 오픈될 일은 전혀 없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냥 낫인데 잘 만들었어. 보면은 이렇게 스티치도 그렇고 이렇게 잠그면 아예 어디로 잠갔는지 안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는데 입어보도록 할게요. 완전 딱 달라붙는 검정 색깔 그냥 탑이죠, 아주. 아, 그리고 이거 오늘 제가 허리 맞추려고 바느질을 했잖아요. 아직 이렇게 뱃살은 있는데, 어째 왜 허리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는 건지. 어쨌든,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오늘 너무너무 요거에 맞춰서 입고 싶어가지고, 요걸 딱 입었는데, 너무 허리가 커가지고 바느질을 했는데 좀 티가 날까요? 이게 검정색이어가지고 이 재질이 좀 티가 안 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진짜 반짝반짝 예쁘거든요. 근데 카메라로는 티가 안 나네. 어쨌든 네, 진짜 예쁘거든요. 핏도 딱 맞고 너무 괜찮지 않나요? 물론 등이 너무 파여가지고 걱정이긴 하지만 머리로 잘 가리면은 뭐 괜찮겠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네, 알려주시면 네, 저도 신나게 답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